자, 여러 번 시도하고 있지만, 잠깐만요. 룬을 좀 다시 재정비합시다. 아, 여러 번 시도하고 있는데, 아, 너무 어렵네요. 샷건으로 깨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점화는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고, 점화. 네, 이렇게 가져갑시다. 슈싱 더블 사이즈. 12,000원이나 해? 왜 이렇게 비싸?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. 아, 4단계 샷건으로 요거 깨보고 싶은데 말이지. 일단 이거 처음은 괜찮은데.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죠. 애들이 한 방에 정리가 됐어. 근데 이 정도 물량은 커버가 되는데. 이게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. 이속보다도 방전 속도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. 살아남으라면. 자, 이렇게 하고. 연사 속도. 얼음. 일단 연사 속도부터 가져올게. 연사 속도하고 장전 속도를 챙깁시다. 자, 이것도 챙깁시다. 스프리드가 그건가? 집탄력인가? 얘들 왜한 방에 안 죽는 것 같지, 갑자기? 이거 가져갑시다. 어떻게 피했지? 일단 이거 튕기는 거 연쇄보다 발사를 개체 수를 늘립시다. 자. 방전. 장전. 장전한 뒤에 데미지가 좀더 세지는 것 같은 옵션인데. 아닌가? 무슨 옵션이지? 자, 아래쪽으로 도망가면서. 이제 탄 데미지를 올려줍시다.
흰색을 모았다가 슬슬 보스가 나올 거거든요. 보스한테 때리고 싶은데. 이걸 가져갔다. 나왔다. 자, 한 발 터뜨리고. 오케이. 좋아, 또 터뜨리고. 두 번째 터뜨리고. 어떻게 됐지? 이번에 죽을 것 같죠? 네 발로 바꾸고. 오, 왜 안 죽었어? 그래. 오, 왜 안 죽었어? 좋았어. 껌피를 떼어 먹으면서. 피어싱을 챙깁시다. 뭐 줄 거야? 뭐 15% 어쩌고저쩌고. 자, 연쇄를 가져옵시다. 아, 이속도 가져왔어야 되는데. 데미지가 너무 낮아졌네. 큰일 났네, 이거. 너무 발사 수에 힘을 줬나? 오! 미니 크립. 데미지 50. 리로드 장전 속도 대신 단타. 그래도 어차피 두 발이었는데 단타로 가자. 좋지 좋지 좋지. 이들 이거 좋지. 가. 자, 이러면은 얼음도 챙깁시다. 피하고. 분열보다도 HP 낮은 애들을 먼저. 그렇지. 자, 데미지는 더 이상 줄으면 안 될 것 같고,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. 아, 소환수. 아, 데미지. 이거 그냥 먹지 말아야겠는데요? 데미지가 주는 대신에 연쇄가 두 개가 생긴다. 이거 해야 되나? 데미지를 줄이는 대신 연쇄 두 번? 나중엔 좋은데. 아, 데미지 너무 줄어드는데. 가져가자. 그래도 연쇄는 못 참지. 이게 연쇄 되고 있는 거 맞아? 관통되면은 이거 연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연쇄 효과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, 이거. 의미 없는 거 아니야, 이거? 괜히? 일단은 이제
연사속도, 발사속도 의미가 없고, 화염? 화염 가져가서 나중에 피 채우는 정도로라도 뜯자.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. 데미지 11 뭐야, 이거. 어떻게 제일 처음보다 더 낮아졌어? 아, 이제 애들이 많아지니까 연쇄를 한다. 근데 큰일 났다. 데미지가 약하다. 맞을 뻔했어. 얼음도 챙겨갑시다. 얼음도 챙겨야 돼요. 어차피 단타라 그 얼음 세발 나가는 거 그것도 챙겨가야 돼요. 오히려 많아라. 그래, 오히려 니들이 많아야 내가 힘이 얻는다. 그렇지, 요거죠. 이거부터 가져갑시다. 왜냐면 이제 단타 할 때마다 세 발씩 날라가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. 도움이 되겠지? 설마 안 되겠지? 가까이에서 눈알 발사하지 마라. 그건 매너가 아니야. 연쇄 효과를 보려면 애들이 많아야 된다. 자, 이제 이건 필요 없고 리로드도 굳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리로드 속도보다는 이제 잘 오니까 연쇄 터져나가는 걸로 합시다. 이걸로 더잘 올리게. 그렇죠. 이제 좀 애들이 원해.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아요, 이제. 근데 데미지가 부족하니까 데미지를 좀,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긴 해요. 잡몹은 정리가 되는데, 보스가 문제가 되네, 이거는. 빅샷. 자, 이제 데미지를 좀 올립시다. 그냥 안 죽는 것 봐. 올려, 올려. 이제 많을수록 좋아. 다 와, 다 와, 다 와. 다 와, 다 와, 다 와, 다 와. 많을수록 좋아. 오히려 좋아. 자, 이제 깨지는 거. 이러면 더 클리어가 좋아져요. 잡몹 정리는 어려워졌어요. 문제는 보스인데, 아직 보스 나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빌드업을 최대한 해봅시다. 자, 연사가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단발이라 슈팅 웬 스탠딩 스킬 헬스 33 센스 낫 퍼스트 컨슈밍 아머.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올렸을까? 하지 맙시다. 다섯이나 합시다. 의미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의미 없을 것 같아. 가뜩이나 하나하나 지금 부족한데 그런 거에 하지 맙시다. 이 나무 언제 죽니? 자, 불타는 거 하나는 가져가야 되긴 할것 같은데 이거 가져갑시다. 마침 다른 거 가져올 겁니다. 이걸 가져가야 점화건애한테서 피도 뺏고 하니까 하나 정도는 찍어줘.
그나저나 그 빨간색 시너지 그거 얻어야 되는데 그거 왜 안 나오지? 이속을 챙기고는 싶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. 데미지 갑시다. 큰일 났네. 레이저. 이거는 필요 없고. 리로드 속도? 앞뒤? 이걸 올려야 얘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. 이거 진짜 운인 것 같은데, 느낌이. 리로드 속도를 이거 가져가자. 어차피 이제 점화 할 거니까. 거울 지나면 점화 확률 올라가니까. 거울이라도 가져왔다. 자, 앞뒤 필요 없고. 연사 필요 없고, 앞뒤 가져갑시다. 진짜 가져갈 게 없어. 뒤에 한 발 쏘는 거, 누군가 맞아 죽겠지. 누군가 맞으면 점화가 걸리고, 점화 때문에 피가 차겠지. 자, 이제 새로운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얘네가 죽어야 되는데, 문제네. 아, 이거 말고 위에 거였다. 아. 어? 가끔 두 발 쏘네. 이건 나쁘지 않을지도. 아, 경험치 먹다 보면은 가끔 한 발씩 더 쏘는 거구나. 어, 이건 좋다. 이제 알았네, 저거. 효과를. 경험치 먹다가 한 발을 더 쏘는 그런 거네요. 그러면 나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살아남기가 좋아졌어요, 지금. 큰일 났다. 눈깔 사탄이 안 죽는다. 이제 슬슬 보스 나오려고 그러나? 아직 아니겠지?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? 데미지가 부족해. 큰일 났다, 나왔다. 제발. 데미지 없니? 와, 큰일 났다. 리로드. 랭귀지. 리로드가 아니네. 파이어레이트 연사 1초 동안 빨라진다. 의미가 없는데. 이거. 제발 제발 제발. 제발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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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려. 아, 얘 소환 몹이구나. 아, 깜짝이야. 레이전 줄 알았잖아. 아, 몹이었잖아. 잡법이네요, 잡법. 아, 레이저 부스인 줄 알았어. 순간 레이저 부스가 얼면은 레이저 안 쏘나 싶었네, 진짜. 너 언제 죽니? 아. 아. 야, 너 거기 있지 마. 나와. 너 거기 있다가는 나무에 가려서 못 먹겠어. 뭐 줄 거야? HP, 피어싱 2. 뭔지 모르겠지만. 아, 이건 좋죠. 얼어 있는 애들한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아.
이속이 좀 느린데 이거? 큰일났다. 잘못하면 레이저 뭐 피하겠는데 이거? 이속 챙겨야 되나? 이놈이라도. 어! 나오겠다. 자살한 애들이 나오고 있어. 도망가면 되지. 와, 이거 둘 다 찍어야 밑에가 나오나, 진짜로? 안 나오네. 아닌데, 나 이거 안 찍었는데. 운이 없는 거네, 그러면. 아, 화염 데미지보다는 경험치나 멀리서 갖고 옵시다. 빨리 레벨업 하면 좋겠다.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. 하, 이거를 올려야 그 빨간색이 나올까? 점화. 점화. 를 합시다. 빨간색 건마스터리나 미니클립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특정한 무슨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. 어, 5분이다. 이제 레이저 나온다. 아, 레이저 어떡하지? 레이저만 잘 버티면은 될 것 같은데. 아, 점화 안 떠. 결국엔 안 떴어요. 이러면. 아,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데. 얘 뭐 효과가 있나, 나한테 지금? 나한테 효과 진짜 없는데. 무슨 효과인지도 모르겠고, 영어도. 끝내, 안 나오네, 끝내. 경험치 더 멀리서 얻읍시다. 와, 나 긴장돼. 나 진짜 너무 긴장돼, 나. 어떡하지? 왔다!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켜, 켜. 켜. 다시 켜. 레이저. 오케이. 오케이. 나 지금 봐주고 있는 것 같아, 얘가. 오케이.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. 켜, 켜. 어! 어! 아, 한 대 맞았어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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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다고. 어, 이거다. 데미지, 사이저, 피어싱, 연사 속도 감소. 나 연사 속도 없어. 오! 다 비켜. 쟤만 없으면은 버티지, 이제. 으아. 깼다. 깼다, 깼다, 깼다. 다 비켜. 니들은 문제가 아니야. 아,
올릴 게 없네요. 진짜 운이 없네요. 운이 없네. 15이니까 HP라도 가져봅시다. 뭐줄 거야? 리로드 10%? 맞았을 때 증가한다는 건가? 와, 진짜 끝끝에 안 나오는 것 봐. 겸이다, 진짜. 이것도 의미가 없잖아. 장전 속도는 올립시다. 이제 뭐 고비 다 지났는데 뭐 이겨.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는 오히려 생존이 좋아진다. 어? 이제 나오는 것 봐. 겁맞어. 세상에. 다 잡으니까 진짜 운이었나 보다. 내가 운이 없었나봐요. 하지만 운 없어도 깼다 이 말이야. 저봐, 옆에 있는 거 안 올려도 최종 단계 나오잖아. 근데 점화해서 HP 차는 게 한 번도 안 나왔다? 날 죽이려는 심산이야. 하지만 너희는 나를 죽이지 못했지. 이제 2석 올립시다. 아, 마음 편하다. 다 필요 없네요. 진짜 운이 없네. 너 끝끝내 안 나오나 한번 보자. 진짜 한번 보자. 설마 내가 옆에 있는 거 안 올렸나? 파이어볼? 아니, 근데 날아가는데? 나 올렸는데? 많으면 난 더 좋아. 몰려와, 몰려와. 와, 진짜. 이건 의미가 없네. 프로젝트. 아, 토사체가 더 많아지는 거구나. 이거는 괜찮네. 토사체 많으면 좋겠네. 이 게임도 진짜 운이 적용되네요. 진짜 잘 나와줘야 되네, 이 게임 깰라면 나중에. 내가 조합을 안 맞췄던 게 아니었네요. 조합은 다 얼추 맞췄는데 안 나왔던 거네. 조합이 뭔지 모르겠네. 지금 보니까 총탄으로 가게 되면은 얼음 깨지는 거랑 그 마무리 타격 가져오는 게 필수네. 이게 보니까 이속이나 가지고 맞을 일도 없고. 총탄이랑 깨지는 거랑 연쇄랑 이제 요것만 가져오면은 웬만하면은 애들이 일이 그렇게 막 부족해서 못 죽이는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. 대신 연사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.
단발, 단발. 진짜 안 나오네. 진짜 안 나오네. 아. 나도 오기가 있어. 안 주는 거 안 먹어. 범화 하려고 범화 룬까지 들고 왔더니 범화는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. 깨라 깼다. 보면은 샷건하고 스나이퍼하고 가져가면 샷건 스나이퍼 파워샷 가져가면 이게 터지는 것 같고 트이는 것 같고 어 이거 단발이잖아 리로드 샷건 아 리로드 연사 샷건 아니 스나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트이는 건가? 뭐니?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. 불이 안 나왔다가 중요한 거지. 뭐 어찌되었던 그래도 두 번째 캐릭터 컨셉을 살리진 못했지만 깼네요. 피 많은 거를 활용해서 깨고 싶었는데 뭐 피 많아서 안 죽었으니까 활용한 거기 한 거겠지 뭐. 어쨌든 클리어. 휴. 다음 캐릭터 갑시다.